네, 4시부터 5시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.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지금부터 상세히 진단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종목부터 전화 받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셜나님 안녕하십니까? 여보세요? 네, 잘 들으십니까? 예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? 혜성 DS예. 혜성 DS요. 예. 예,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네요. 자,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궁금합니다. 62,000원에. 예. 예, 비중은 30%예. 62,000원에 30%요. 예. 이거 매수하신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죠? 여기에 예. 자꾸 추가 매수하고 이랬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그러면은 5월 정도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? 언제 예, 매수하셨죠? 맞습니다. 맞죠. 예. 자, 이 종목이 4월 27일이네요, 지난. 그때 고점이 74,700원까지 나왔다가 지금 그 뒤로 좀 밀려서 58,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평균 단가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인데, 다시 언제 솟구칠까가 궁금하실 것 같긴 합니다.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? 언제까지 올라올 예. 상 싶어가지고, 예, 본전도 아직 안 올라오고 이래가지고, 좀 지켜보시면서 답답하신 기다리고 모양이에요. 싶은, 예, 기다리고 있는데 좀 걱정이 예. 돼서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언제 올라올까 걱정은 되시고 수익을 과연 볼 수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혜성 DS에 과연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과 전략 한번 챙겨볼게요. 예. 예. 자,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혜성 DS입니다. 평균 단가 62,000원에 30% 담고 계시거든요. 비중이 제법 많으신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종목일까요? 네,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용 리드 프레임하고, 예. 예, 그리고 이제 패키징 재료들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, 네.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종목으로 돼 있는데, 사실은 아직까지는 차량용 쪽의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예. 하지만 이제 차량용 쪽의 매출 비중은 점차 이제 커질 걸로 볼 수밖에 없겠고, 왜냐하면 다 자동차들이 전동화되기 때문에, 네. 자동차용 반도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매출이 커질 겁니다.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죠. 2분기 때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190% 넘게 나왔거든요. 거의 두배 가까이, 세 배까지 나온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일단 괜찮아요. 예. 그리고 모멘텀이 또 있다면은 이제 4분기 때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그 캐퍼가 한 매출로 따지면 한 2천억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. 예. 예. 근데 지금 이제 매출이 한 6천억 정도가 되니까 작년에. 예, 매출, 외형 성장이 한 3분의 1, 30%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소리죠. 캐퍼 증설한다는 소리는 또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잖아요. 네. 만들면 팔린다는 소리니까. 그렇죠. 예, 실제로 전방 산업이 괜찮습니다.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잘 나왔고,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, 주가는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. 네. 지금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1년도, 2020년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말 쉬지 않고 올라왔다 봐야 돼요. 네. 예,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가다 말다 이랬다고 생각하시겠지만, 예,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도 올해 3월 달에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겁니다. 보통 이렇게 이제 크게 한번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이런 각도가 한 번씩 그 상당히 좀 생기면은 좀 네. 쉬어가는 게 보통이에요.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. 옆으로 아마 이제 횡보하는 게 상당 기간 좀될 걸로 이제 보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지금 올해 4분기 때 캐퍼 증설 있고, 지금 현재 1년 선행 PR 보더라도 지금 뭐 6배 이하예요. 예.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좀 싸죠. 네. 그런 걸 본다면은 뭐 중기적으로 저는 뭐 일단 신고가 한번 더낼 걸로 보이고, 그러면 한 9만 원대까지는 갈 걸로 보이지만, 네. 시장 상황이 지금 이제 그렇게 계속 들고만 있기에는 좀 여의치 않죠. 그렇죠. 요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, 한번 좀 챙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본전가는 뭐 넉넉히 올것 같고요. 네. 본전가 오면은,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한 종목에 30% 들고 있기가 참 부담스러워요. 그렇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기회를 다른 기회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, 이 종목은 본전가는 충분히 올것 같고, 본전가 오면은 비중을, 20%로 줄이십시오. 예, 10% 예, 덜어내고요. 10% 덜어내고,
나머지는 7만 원단에서 또 한번 절반 파시고요. 예, 그리고 나머지는 예, 그러니까 7만 원 넘어가면은 네. 예, 절반 파시면서 상담을 한번 더 받아보세요. 예, 그 당시에 이제 뭐 분위기가 좋으면은 네. 신고가를 바로 낼 수도 있지만 어허. 또 이제 분위기가 또 어떤지 또 봐야 되니까 일단 7만 원단까지 예, 기다려볼 만합니다. 네. 자, 시청자님, 혜성 DS 이 종목 걱정하실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비중이 지금 좀 많이 있으시니까 일단은요 반등이 좀 이번에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까지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매수가 정도에서는요 10% 비중 덜어 놓으시고 20%만 가지고 가세요. 자, 그 20% 비중으로 7만 원대에서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, 네, 답변 되셨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네,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수익 보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. 아, 첫 번째 종목부터 그래도 아, 반가운 소식, 반가운 진단 내용을 들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혜성 DS 살펴드렸네요. 자,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고요.